10대에 보루의 명곡을 완성하고 헤르만의 새는 40대에 데미안을 작성했네. 나도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인생 한번 사는데 족적 한번 남겨야 있을 수 없다. 헐! 헐! 족적 한번 남겨야지. 소녀 유관 수님이 10대에 태극기 휘날리며 한몸 던졌고 세종대왕은 40대에 훈민정음 완성했네. 죽을 수는 없다. 인생 한번 사는데 족적 한번 남겨야지. 인생 대충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절대로 절대로 대충 살다가 하는 일 따윈 없다. 이야이야. 인생 한번 사는데 족적 한번 남겨야지. 인생 대충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대충이란 있을 수 없다. 족적 한번 남겨야지. 인생 한번 사는데 족적 한번 남겨야지. 짜자잔. 우! 신나는 오후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추리의 인생으로 문을 엽니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눈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손가락 세면서 긴 밤 새어봐도
달이 차오르고 이슬어져도 어두운 듯 밝은 갈고리 달만 검게 타는 내 마음을 감싸주네.
보입니다. 신나게 집에서 신나게 뛰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백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